오늘은 지난 고흥길 구구간에 속하는 운이람 반이람 숲길을 걷습니다. 운이람 반이람 숲길은요, 운장산 동북쪽 명덕봉과 명덕봉 사이에 약 5km 구간에 이르는 운이람 반이람 주자천 계곡을 따라 형성된 길입니다. 운이람 반이람 계곡은요, 각가지는 절벽에 오로지 하늘로 오가는 구름만 보인다 하여 운이람이라 했다 하고요. 계곡이 깊어 햇빛을 하루에 반나절밖에 볼 수 없어 반이람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지인한 고흥길 이정표는요, 노란색과 분홍색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지인한의 특산물인 인삼과 홍삼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운이람 반이람 국민 여가 해피팅장 대치도입니다. 네, 운이람 반이람 숲길은 반려견을 동반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곳에는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선 안심 걷기길인데요, 눈치 보지 마시게 길이랍니다. 대전 구름다지로 진행합니다. 그 안에 또 화장길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잠깐 계곡을 보고요, 다시 또 출렁다리로 진행을 합니다. 아, 물 시원하고 깨끗하고 최고네요. 운이람 반이람 구간 중에서요, 유일하게 힘든 계단길입니다. 약간 가파리지만요, 얼마 그렇지 않습니다. 가파른 계단을요, 좀 올라오니까 전망처럼 운일정 정자가 나타납니다. 아, 저 멀리 출렁다리가 한눈에 좀 조망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좀 즐기고요, 약간의 내리막길 내려가면요, 운이랑 반이랑 구름다리가 나타납니다. 반갑습니다. 구름다리에는요, 전혀 뭐 흔들림은 없습니다. 구름다리에는요, 일방 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네요. 저 다리 밑에로요, 무지개다리도 보이고요, 우측으로는 저 도덕정 등 주자천 계곡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아주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자차 하세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으로요, 생각보다 정말 아름다운 계곡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곡과요, 암반 사이로 소나무와 기괴한 모습의 초고자원 발굴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깎아지를 뜻한 절벽에 쌓이는 대불바위입니다. 대불바위 높이는요, 40m인데, 커다란 바위에 또 하나의 바위를 퍼낸 모습이 부처의 모습과 비슷하다요, 부처점 이름이라고 합니다. 도덕정에서 바라보는 계곡 모습이요, 정말 기가 막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도덕정에서요 다시 무지개 다리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구름다리 하고요 대불바위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아, 계곡 풍경이요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요, 아, 힘든 길은 다 걸었습니다. 경사가 이제 거의 없는 걷기 좋은 나무 댓글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최고의 피서를 즐기고 계시네요. 운이라운 길을 건네지 않고요, 오른쪽 국민 여가 캠핑장 운이라운 바이람 쪽 진행을 합니다. 캠핑장에는요 많은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덥게 했는데요. 생태 건강 도시 지난해 또 오시랍니다. 아유, 좋은 데 많죠. 또 와야죠. 이제 주안교를 건너갑니다. 주안교를 건너오니까요, 네, 오른쪽에 먹과촌이란 커다란 목조 건물과의 넓은 주차장이 잘 잡고 있네요. 걷기 좋은 길이 또 이어집니다. 매미도 시원하게 울어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될 듯한 체육 시설들이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또 사각 경자가 상당히 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려가는 길은요, 비포장 인도길 따서 계속 직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길은요, 목가천을 지나면 상당히 좀 긴 포장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목가천에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도 저 우측에 운이란 반이람이라고 3.6km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들 좌측에서 산 아래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산 아래 어솔길을 걷는데요, 아주 걷기도 편안하고요,
지하철과 함께 걷다 보니까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춘천 서원을 나와서요, 증검다리를 건너면 와룡정이 잘 잡고 있습니다. 저거 증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오늘은 운이랑 반이랑 숲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운이랑 반이랑 숲길은요, 주자천 계곡에 화채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약간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요, 구름 다리와 계곡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살아가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도 있는 정말 걷기 좋은 길입니다. 꼭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